안녕하세요. 베리나이스 조세형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월요일날 우리 동계훈련을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으로 못 가고 거제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짐을 싸봤는데 뭐 짐을 어떻게 싸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운동복. 근데 이제 겨울이잖아요. 동계훈련이라 안에 입는 프로티 쫄쫄이를 하나 둘 셋, 그리고 오늘 운동 때 입을 거 입은 거 아직 세탁 안 나왔거든요. 그거 넷, 혹시 보니까 작년에 입었던 너랑 대기랑 핑크색. 다섯, 여섯. 따뜻하게 찌자기? 응. 기모용이랑 이거랑 같이 입어야 돼요. 추워서. 이걸 안에다 입고, 겉에다 이걸 입고. 기억난다. 이거 내가 또 집에 애껴놨지. 2017년도 거야. 이거 내가 또 여기 집에다 잘 놔둬서 추울 때 아주 유용해. 이걸 딱 입고, 올해 받은 트레이닝복. 일단, 이거 살짝 받았어요. 이거만 받고. 거제도 가면은 그때 물품 다 나온다고 그래갖고. 딱 이거 입으면 한 다섯 겹. 이것도 기억나네. 이것도 2017년에 받은 건데 내가 또 애껴서 지금 또 잘 갖고 있지. 이것도 안에다 입는 거 따뜻하고 좋아요. 대신 단점이 있어. 자기 근데? 몸이 좀 이렇게 돼지 같아 보여. 그리고 이건 그거 우리 단체복. 이 자크 직업이라 그러나? 응. 끝까지 이렇게 있는 거는 우리 그 단체복이에요. 한번 입어봐줘. 훈련복이 아니라 단체복. 예쁘잖아? 예쁜 거 같아. 파란색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럼 이거는 단체복 바지. 단체복 바지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단체복 바지. 오! 티! 귀여운데? 어, 티. 티가 귀여운데? 단체복 티? 이거 다 두 개씩인데 숙소에 이제 단체복이랑 티랑 하나씩 놔뒀어. 입고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운동할 때 입을 바지. 반바지. 생활할 때 입어도 되고 운동할 때 입어도 되는데 나는 운동할 때 거의 반바지를 입어요. 이거는 이제 운동할 때 입은 긴 바지인데 나는 긴 바지를 좀 불편해해요. 그래서 반바지를 입고 훈련을 해. 기모 쫄쫄이. 기모 레깅스. 기모 레깅스. 기모 쫄쫄이. 너무 따뜻해. 네 개 챙겨가야 돼. 따뜻하게 입어야지. 그리고 이거 아까 그 바지 하나 더.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그 인스타 그 훈련 사진 보고 와 저거 이쁘다 이쁘다라고 한 레인 자켓? 어. 레인 자켓. 나 한 번도 안 입었어. 나 운동할 때 이거 입고 만약에 따임 때문에 여기 찢어져서 아까워. 그래서 안 입어. 왜 챙기는 거야? 이거 몸풀 때 입지, 다이빙 뜨기 전에. 아. 다이빙 뜨기 전에 땀, 땀 열 나야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입었어. 작년에 내 거 레인 자켓 이쁜 거 있었잖아. 컴백 거 검은색. 그거 찢어졌어. 그리고 또 이거 해야지. 골키퍼 장갑 안 끼는 날에는 이거 껴야지. 넥 워머도 해야지. 맞아. 이거는 무조건 필수야. 챙기고 거기 호텔 가서 입을 반바지랑 티. 생활복? 생활복 두 개씩. 팬티랑 양말. 아디다스 양말은 생활 양말. 이거는 그냥 눈슬립? 응, 눈슬립. 눈슬립 말이야. 이거는 스타킹. 혹시 모르니까 훈련할 때는 스타킹을 안 신어도 되고 경기할 때 아대 찰라면은 신어야 되잖아. 아대, 이거 아대 찰라면 신어야지. 고무줄 많이 보셨을 거야. 저 맨날 이거 잡고 막 이렇게 낑낑낑낑 하는 거. 끊어져갖고 새로 하나 샀어요. 얼마나 잡아 당겼으면 끊어져. 딱 고무줄 무조건 챙겨야 돼. 필수품. 지금 머리를 기른 상태라 이거를 해야 되거든. 머리띠? 밴드? 밴드, 헤어밴드. 오, 보여주세요. 약간 이러고 운동해. 어때? 비타민 먹어야지. 우리 팀에서 나오는 비타민. 녹색물 알죠? 애들 다 녹색물 마시잖아. 아미노. 근육에 좋은 아미노. 먹어야 돼. 일단 축구화 이거 쇠창인데 쇠창 하나 챙기고 여기 숙소에 다른 가방에다가 챙겨놨어. 세 개. 프로틴 타먹으려면 깔때기. 프로틴은 챙겼어? 저기 숙소에 그 큰 가방에. 면도기. 내가 또 남자잖아. 너무 잘 갔어. 눈 마사지기에. 다 이러면 마사지랑 열도 딱 나와. 이러고 자. 자기 전에 한 번씩 무조건 하거든요. 잠이 너무 잘 와. 오늘도 잘 때 해야 돼. 카메라 하나. 고프로랑 카메라. 이번에 자기가 허락해준 카메라. 노트북. 노트북은 뭐 유용하죠. 여기저기 쓸 데가 많지. 이거 짠. 스타벅스 다이어리. 이게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일기장인데 내가 일기를 쓰고 있어요. 2015년부터 계속 썼는데 이제 이걸로도 쓰고 핸드폰으로도 쓰고 아이패드도 챙겨야지. 세면도구. 이거 여쭤보시는 분 엄청 많은데 가죽 공방에서 이렇게 제작해 줬는데 어딘지 잘 몰라요. 선수들 산 거 보고 너무 이뻐갖고 저도 하나 해달라고 해준 거예요. 1번 여기 조수형 딱 이름같이 아주 지금 잘 쓰고 있어. 귀마개. 절대 귀마개 무조건 해야지. 손톱깎이. 스케치북. 매직. 밀라져가나요? 이거는 거기서 무슨 콘텐츠 할게 있어요.
딱 생각났거든. 챙겨가서 한번 좀 시간 여유 있으면 찍어보려고 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포인의 이 종아리 보호대라 그러나? 내가 이거 없으면 운동을 못해요. 불안해서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두 개 가져가고 숙소에 두 개 있는데 총 네 개. 네 개 챙겨가게 여유 있게. 너무 좋아 이거. 간식. 운동 끝나면은 또 바로 섭취하는 게 좋아서 견과류. 청경이도 이거 자기 항상 들고 다녀. 그거를? 이거 말고 그냥 견과류가? 어, 내 버스 옆에 앉거든? 그러면 항상 내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잖아? 갑자기 형 드실래요? 항상 앉을 때마다 아 됐어 위에 이게 넣는 데 있잖아 버스 갑자기 툭 일어나서 탁 해서 탁 하더니 이게 먹을 사람 그리고 이거는 단백질 볼 초코볼인데 단백질 유지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거 이건 무조건 챙겨야죠 운동 끝나면은 이제 자기 전이나 저녁에 하는데 다리 압박 마사지기 유닉스 거 이건 무조건 챙겨야 돼 이렇게 짐을 좀 간단하게 쌓고 이제 숙소 가서 장갑 맞아 장갑은 숙소에 한 3개 챙겼는데 프리커버리 사장님이 거제도 호텔로 보내준대요 베리나이스 그 신상 장갑 신상 장갑 내가 오면 보여드릴게 거기로 보내준다고 하셔서 이제 그때 딱 보여드릴게요 아주 이뻐 너무 이뻐 자기도 이쁘지? 응 봤지? 응 너무 이뻐 만족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거제도 가서 물품을 또 새로 받으면은 다 깔아놓고 하나씩 방쪽 있으면은 입혀놓고 소개해주면서 하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 끝!